안녕하세요, 스님들. 마리아주예요. 제가 요즘 연달아서 스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워낙 스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카운터석이 있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시를 향한 사랑으로 찾아온 곳인데요. 바로 서초동에 위치한 스시 사랑이에요. 이곳은 예전 서초동 스시카이라는 곳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근처였어요. 식사 가격이나 운영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스시사랑의 식사 가격은 점심 35,000원, 저녁 70,000원이에요. 점심에만 1, 2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날 토요일 저녁 7시 타임으로 당일 예약을 했었는데 한 명이라 다행히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내부에는 카운터 좌석이 9석과 옆에는 테이블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스시사랑 왔어요. 비명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스시집의 스타트죠. 달걀찜이에요. 달걀찜에 유자향이 솔솔 나던데 껍질을 뿌린 건 아닌 것 같고 이 위에 있는 앙소스에 유자즙을 넣으셨는지 향이 살짝 있더라고요. 위에 새우와 부부아라레라는 찹쌀가루가 올라가 있었고 달걀찜 자체는 간이 거의 없는 듯 슴슴한 편이었어요. 다음은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따로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위에는 갓수오브시에 절인 양파인 것 같아요. 간장 향이랑 달짝지근하면서 갓수오브시 향이 나는데 산미가 강하지 않아 무난하니 에피타이저로 나쁘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광어예요. 안에 단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내어준 이 소금이 명란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이 맛있더라고요. 짠맛은 강하지 않고 감칠맛이 좋았는데 이 광어의 단맛을 잘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탄력감도 있으면서 부드럽게 찰진 광어의 식감과 탱글한 단새우의 식감도 느껴져서 좋았어요. 한치가 준비됐는데요. 위에는 지금 제철인 강원도산 우니가 올라갔어요. 이날 우니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약간의 쓴맛은 좀 있었지만 단맛도 같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밑에는 한치를 얇게 채 썰어주셨는데 가벼운 듯 부담스럽지 않아 식감도 좋았어요. 이날은 비가 왔는데 스파클링 말고 화이트 와인을 한 병 챙겨왔어요. 이탈리아 와인이고요. 베네티산 레오나르도라는 와인인데 이날 와인앤모어에서 3만원 정도로 구입했어요. 쇼비뇽 블랑 100%라고 해요. 푸릇푸릇한 그린 향이 돌면서 단맛은 적고 산미가 좋았어요. 모과나 뭉근하게 익은 배가 떠올랐는데요. 해산물과도 먹기 좋았고 여름에 마시기 잘 어울렸어요. 사시미로 자연산 따뚜미 준비됐어요. 도까시치라고 하는 생선인데 제주도에서는 따치라고도 불러요. 기름기가 막 느껴지진 않았는데 우유나 앙팡치즈 같이 깨끗하면서 약간 밀키한 느낌이에요. 젤리같이 좀 탱글하면서 통통 들어가는 치아의 식감도 재밌었고 역시나 이 명란소금의 감칠맛이 더해져 잘 어울렸어요. 이건 여름 생선이죠. 농어를 주셨는데요. 뱃살 쪽인지 아삭아삭하면서도 농어의 기름기가 가득 느껴져요. 역시나 이 명란소금이 한몫하는데요. 모든 생선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사시미들의 이 소금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중간에 맑은 국물 요리가 나왔는데요. 생선을 구워서 넣으신 것 같아요. 국물에 좀 스모크한 향같이 불향이 배어있는 게 비오는 날에 잘 어울리네요. 이번에도 사시미가 준비됐어요. 감성돔인데요. 역시나 뱃살 쪽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사시미류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녁이라 그런지 생선들 숙성 상태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분기가 날아가면서 좀 꾸덕한 듯 쫀득쫀득한 식감인데 그래서인지 기름기도 더 많이 느껴졌어요. 찐 전복이에요. 옆에는 내장으로 만든 개우소스가 함께 나왔어요. 전복은 따뜻하게 나왔는데 쫄깃하면서 탱글해요. 다시마 향이나 전복 향이 막 진한 건 아닌데 깨끗한 전복 향이었어요. 옆에 있는 내장 소스는 버터 향이 살짝 나긴 했지만 과하지 않고 누구나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구운 가리비와 우니 크림을 올려주셨어요. 이날 우니 크림은 쓴맛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까 한치에 나왔던 우니는 괜찮았는데 다른 우니를 사용하신 건지 맛이 많이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달라진 건지 아님 여기 사용한 우니 상태가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셰프님이 손님에게 음식을 바로 내어주기 전에 음식 맛을 좀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줄무늬 전갱이가 사시미로 나왔고요. 이 줄무늬 전갱이는 제빵어와는 맛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제빵어는 좀 고소한 기름기가 느껴진다면 줄무늬 전갱이는 좀 더 향긋한 지방기라고 할까요? 이 지방기 덕분에 몰캉한 듯 약간 탄력감이 있는 게 썰어놓은 두께감이 좋아서 바로 스시로 만들어 먹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메지마구로라고 하는 새끼 참치인 것 같아요. 사실 이날 설명을 안 해주신 게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촬영을 하느라 깜빡 잊고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껍질을 이렇게 불로 익혀주셨는데 먹자마자 훈연향이 가득했어요. 불향이 강해서인지 이 참치 자체의 산미나 맛은 잘 안 느껴졌는데요. 위에 올린 양파는 아까 토마토에 올라갔던 양파절임인 것 같던데 단맛이 좀 강해서 여기에는 상큼한 양파절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참치 뱃살을 불질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불향이 강해서 그런지 참치 향이 많이 안 느껴졌어요. 고기 탔을 때 그 쓴맛이 살짝 느껴져서 좀 아쉬웠네요. 이제 긴 요리들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스시가 준비되는데요. 안 그래도 스시 전에 나오는 사시미나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쭤봤어요.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나오는지 하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단골같이 보이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렇게 디너를 먹다 점심에 오면 허전하다고 해요. 디너 타임에는 평소에도 양을 푸짐하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점은 참돔인데요. 셰프님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첫점부터 스시를 왼쪽으로 놔주시더라고요. 뱃살 쪽이 옆구 안에는 파를 넣어주셨어요. 샤리의 온도감은 따뜻한 편이었고 의외로 소금간은 살짝 느껴지는데 초향이나 단맛은 거의 없어요. 단맛이 거의 없다 못해 오히려 쌀 본연의 단맛이 느껴질 정도예요. 전반적으로 샤리의 간이 약해서 그런지 간장향과 샤리의 소금간이 만나 간장의 짠맛이 도드라지던데 그래서 파향은 거의 안 느껴졌어요. 초대리가 독특해서 샤리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집의 샤리 초대리는 저에게는 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심심한 듯한데 소금간은 또 있고 제 입맛에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참치가 준비됐는데요. 중뱃살 쪽인 주도로예요. 이날 주도로는 산미도 살짝 있었고 기름기도 적당한 게 괜찮았어요. 참치 맛도 진한 편이었는데 다만 샤리의 맛이 좀 밋밋해서 간장 양이나 와사비 양을 좀 더 조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은 없으셨는데 줄무늬 전갱인 것 같아요. 위에 연귤을 살짝 뿌리셔서 향긋함이 더해지는 게 생선의 기름짐도 좋고 생선의 맛이 좀 강하니 이 집의 샤리의 맛을 좀 보완하는 느낌이었어요. 중간에 맑은 된장국이 나왔고요. 파향이랑 팽이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한국식 일식집에서 내어주는 친숙한 된장국 맛이네요. 이번에는 단새우와 성게알이에요. 김에 싸주셨는데요. 이 가격대에는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항상 스시집에 오면 김이 좀 아쉽더라고요. 질긴 식감 때문에 오히려 이 주재료의 맛이 더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나 이날도 김의 질긴 식감이 강해서 오히려 그냥 그릇에 단새우와 우니를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금태가 구워서 나왔어요. 금태를 구워서 김에 싸주시는 곳도 있고 이렇게 샤리와 함께 내어주시는 곳도 있는데요. 저는 생선살이 다 으깨지게 비벼먹는 걸 좋아해요. 이 금태라는 생선은 불을 가하면 기름이 더 올라와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 가격대의 금태를 큼지막하게 주시는 건 너무 좋았지만 구운 상태가 좀 너무 바싹 익혀서 나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기름만 올라오게 살짝만 구워서 안에는 촉촉한 느낌이 나야 하는데 좀 뻑뻑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오버쿡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조금 덜 구워서 내어주셨으면 훨씬 더 이 고급 재료의 맛을 살리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미 직계라고 하는 간장에 절인 참치예요. 참치 자체도 많이 푸석하지 않고 약간 매끈한 질감에 가까워요. 간장 향이 이 집의 샤리와 만나면서 소금 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초의 향이 많이 없어서 좀 깔끔 담백하긴 했지만 살짝 샤리와 재료 맛이 따로 노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때부터는 사실 샤리의 온도감이 좀 내려가서 그런지 샤리의 단점이 더 느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을 제가 못 들었는데 아마 아까 사시미로 나온 한치인 것 같아요. 살짝 불질해서 간장과 유자 껍질을 올려주셨는데요. 안에는 시소향이 살짝 났어요. 저는 이날 이 집의 스시가 흰살 생선이나 이렇게 맛이 담백한 재료들이 만났을 때 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개인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취향의 차이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의 맛을 맞출 순 없겠죠.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광어 지느러미에는 칼집에 넣고 불질을 해서 소금을 올렸는데요. 살짝 흙내음이 있긴 했지만 안에 들어간 파가 이런 걸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불을 가해서 이 지느러미에 기름기를 쫙 올려줬는데 그래서인지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는 고등어로 만든 봉초밥이에요. 고등어도 살짝 불질을 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안에 초생강이나 다른 부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한 스타일이에요. 다른 스시집에서는 보통 봉초밥에 초생강을 넣거나 표고버섯, 시소 등 다른 부재료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고등어 본연의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곳은 오히려 고등어 향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마지막 안하고는 따뜻하게 나왔는데요. 온도감이 좋으면 확실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파리 향도 너무 달지도 강하지도 않아서 무난한 편이었고 샤리의 소금간이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튀김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장어 튀김이에요. 맛있게 잘 튀겨냈더라고요. 굉장히 바삭했고 맛소금을 뿌리신 건지 간이 간간하게 되어 있는데 살짝 조미된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이 장어 튀김은 맛이 좋아서 식사 마무리가 아닌 중간에 내어주셔도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감동을 받았는데요. 요즘 스시집을 가면 후토마키를 한 입에 잘 먹어서 그런지 셰프님들이 더 크게 만들어주시려고 하고 제일 큰 꼬다리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너무 큰 후토마키가 마지막에 부담스럽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셰프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참치를 이용해 호소마키를 만들어주셨어요. 호소마키라고 하면 호소가 가늘다라는 뜻이 있고 후또는 뚱뚱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후토마키는 큰 김밥, 호소마키는 얇게 만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절 위에 후토마키를 하나 남겨놨는데 배부르실까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셰프님이 배려해 감사드리며 그래도 하나 남겨놓은 후토마키를 버릴 순 없죠. 오늘도 마지막 한 입만 시작합니다. 참치며 튀김, 아보카도와 오이, 곡구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었고 재료의 밸런스도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네요. 식사로는 차가운 냉소바가 나왔어요. 달달한 간장 향이 나면서 여름에 식사로 먹기 좋았어요. 얼음만 딱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달걀로 만든 곡구도 나왔고 디저트로는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밤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스시사랑에서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요즘 정말 가격에 비해 푸짐한 스시를 맛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업장마다 본인의 스타일이 다 있어서 손님마다 원하시는 입맛에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이날 이곳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시 스타일과는 좀 다를 수 있었지만 보통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마감된다고 해요. 이곳의 예약 상황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성과 맛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입맛이 모든 분들의 입맛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